예, 이번 시간은 크롬 개발자 도구의 이 네 번째 탭, 이 소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탭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탭의 아이콘을 가만히 보시면 조그맣게 문서 위에 벌레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벌레는 버그죠. 버그는 프로그램상의 어떤 오류와 같은 것들을 버그라고 하잖아요. 그 버그를 찾는 방법, 찾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소시스라고 하는 데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디버거라고 부르죠. 예, 버그를 잡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웹페이지를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디버깅 하려고 하는 코드를 찾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show navigator라는 거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면 현재 여러분이 로드한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를 담고 있는 이 다양한 파일들이 보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저는 example1.html이라는 파일을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디버깅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영역에 있는 코드를 디버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이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립니다. 자, 하나는 텍스트 필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필드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가 동적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탁 들어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input 태그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id 값이 메시지고요. 두 번째 것은 이 onClick, 즉 버튼이 클릭했을 때 greet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자, 이 greeting이라는 함수는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h는 hello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w는 world라는 함수로 호출합니다. hello는 hello라고 하는 문자를 리턴하고 world는 world라는 문자를 리턴하고 있어요. 그래서 h는 hello, w는 world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by id를 통해서 id 값이 message인 element, 즉 이거죠. 그리고 화면상에서는 이거고요. 이 element에 set attribute라는 것을 이용해서 value라고 하는 속성, 영어로 attribute를 h 더하기 w, 즉 hello world로 바꿔준다. 그렇게 해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가 Hello World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로직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걸 디버깅하는 것을 지금까지 저랑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디버깅하고 싶어하는 지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breakpoint라고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greeting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될 때 요 greeting이라는 함수의 안쪽에 있는 로직을 디버깅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 11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요거를 왼쪽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생긴 요 마킹이 됩니다. 그러면 저게 뭐냐면 바로 breakpoint예요. 그래서 옆에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이 breakpoint라고 하는 부분에 자, hello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요거를 5번 라인을 클릭하면 하나 더 추가된 거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다시 클릭하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브레이크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Hello World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죠? onClick이 발생하면서 greeting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럼 이 greeting이 호출이 돼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이 디버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되다가 말았어요. 어떻게 말았냐면 11라인까지만 실행이 되고 멈춰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여기서부터 한 줄 한 줄 실행하면서 이 함수가 또 이 로직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걸 먼저 보여드리면 두 번째 버튼이요. 자, step over next function call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이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는데 여기 있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실행하고 그 함수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step over next function call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강조 표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죠. 자, 한 줄 한 줄 움직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hw라고 하는 요 로컬 변수가 현재 hello와 w는 world라고 하는 값이 할당됐다라는 것을 이 scope variables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이 Hello World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버튼을 보시면 Step into next function c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into예요. into는 뭐냐?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클릭하면 여기 있는 요 현재 브레이크포인트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Hello World에 있는 함수로 함수 안으로 들어갔죠. 그건 뭐냐면 Hello World라는 함수를 단순히 호출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함수 안으로 다이브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로직들을 디버깅하는 것이 바로 step into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step out of current function을 하게 되면 현재 속해 있는 함수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step over를 하면 계속해서 그 함수 안을 탐색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hello world라는 요 함수 자체가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step out을 하건 step into를 하건 step over를 하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step out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함수 바깥쪽으로 빠져나갔고 hello world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local variables를 한번 다시 보면 자, 현재 이 hello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됐고 그 함수 안에 있는 문자 hello라는 것이 h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아직 w라고 하는 변수는 undefined, 즉 아직 할당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step over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w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나요? world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디버거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현재 머물고 있는 스콥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 함수 안에 함수를 실행하고 있다면 이 함수 안에서만 적용되는 이 가상의 공간이 이제 스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스콥 안에 있는 변수를 탐색할 수 있고 변수의 변화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콥 바깥쪽에 있는 글로벌, 즉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변수들을 이렇게 글로벌이라는 요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면 그냥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무시되고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있는 버튼은 첫 번째로는 실행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가 나타날 때까지 실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요거 5번 라인에다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두고 제가 여기 있는 hello world를 실행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11 라인에서 실행이 멈춥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재생 버튼을 클릭하면 5번 라인에서 다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멈추고 싶은 것들을 딱딱딱 집어넣고 이 브레이크 포인트 이 적당하게 이 흐름들을 제어하면서 필요한 디버깅하고 싶어하는 로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이라는 거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11번째 라인에서 멈추죠.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다섯 번째 라인에서 멈춰서 디버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현재 멈춰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위쪽에 보면 Watch Expressions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것은 여러분이 감시하고 싶은 변수나 이런 것들을 이 감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다가 h라고 적게 되면 hello가 찍히죠. 그럼 이거를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이 hello라고 하는 이 변수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전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뜬 거죠. 자, 그 다음에 don't break point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먼트 중에 여기 있는 input 엘리먼트에 이 value 속성이 변경되는 사항을 감시하고 싶다. 변경됐을 때 그 변경된 로직을 디버깅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자, break on attribute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break on node removal 하면 이 엘리먼트가 삭에 대한 삭제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에 디버깅을 하는 브레이크 포인트고요. 이 subtree modification은 뭐 하위 엘리먼트가 변경된 경우에 뭐 디버깅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attribute를 선택을 하고
제가 여기 요 엘리먼츠의 리스트에 보면 don't break points에 자 input id 값이 메시지인 엘리먼트가 don't break point로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ources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don't break point에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리로드를 하고요. 이 다시 등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가 딱 찍혔습니다. 왜 찍혔냐면 여기 있는 요 엘리먼트 즉 id 값이 메시지인 엘리먼트의 어트리뷰트 즉 속성이 변경되는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행한 이 명령은 이 set attribute라는 요 API를 통해서 id 값이 메시지인 엘리먼트의 value라는 속성을 어떤 값으로 변경한다는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개발자 도구가 그 변경을 실행하는 로직에서 딱 브레이크를 시켜놓은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게 don't break point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HR break point라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AJAX 통신을 하는 경우 AJAX가 뭔지 아시죠? 이 실제로 페이지를 바꾸지 않고 내부적으로 통신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AJAX잖아요? 바로 그 AJAX가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URL에 대한 AJAX 통신인 경우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고 싶은 경우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통신하는 그 URL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URL에 해당되는 AJAX 통신이 이루어질 때 브레이크 포인트에 의해서 그 로직을 디버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면 AnyXHR, 즉 모든 AJAX 통신에 대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요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엘리먼트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뭔지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알고 있다고 제가 간주할게요. 자, 이벤트가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벤트가 파이어 됐을 때, 즉 그 이벤트가 호출됐을 때 그 이벤트에 해당되는 로직들을 디버깅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이 이벤트 리스너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를 카테고라이징 한 건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마우스란 이벤트를 클릭하면 그 마우스에 해당되는 이벤트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클릭을 체크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버튼, 클릭이 이루어진 버튼에 버튼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이 디버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 step into를 하게 되면 자, greeting이라고 하는 함수로 들어가서 이 greeting을 쭉 따라가면서 디버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요. 이벤트를 해제해야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요한 기능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벤트가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회색인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발생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게 되면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exception 처리를 하지 않은 즉,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만 그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걸 이용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언제 걸어줄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디버거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을 쭉 드렸는데요.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 디버거의 사용법을 알게 되면 이 자바스크립트 개발을 하는 이 생산성이나 어떤 디버깅의 수월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디버거의 사용법을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디버거라고 하는 것은 크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개발 언어들이 디버거라고 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그 방식들이 다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버거 하나를 배워두면
다른 언어들이 제공하는 디버거라고 하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디버거 사용법을 꼭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